네, 전기차와 같은 신산업이 발전하면서 폐배터리나 부품에서 다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재제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 처리 수준에서만 보던 이런 재제작 산업을 순환경제로 키워서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7년 들어선 부산 수영하수 처리장입니다. 하수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상업용 가스까지 생산합니다.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정제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스를 대체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5군데 있고요. 그 외에 매립공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또 활용을 해서 연간 3천만 루회 정도를 매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친환경 재활용에 집중하면서 환경공단이 생산하는 바이오가스만 연간 85억 원 규모고 폐열과 태양광 발전까지 합치면 300억 원대입니다. 이산화탄소 발생도 2년 전에 비해 7만 톤가량 줄이면서 쓰레기 처리의 경제 효과, 환경 개선까지 일석삼조입니다. 부산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재제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박용 부품 등을 재가공하던 전통적 수준을 넘어 전기차, 폐배터리 등 신산업군을 위한 산업단지까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요즘 이 재제조업이라 그래서 그 기존에 썼던 물건을 다시 사용을 해서 제조를 하는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썼던 자원을 재활용을 해서 새로운 제조를 일으키는 그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저희가 마련을. 특히 부산은 선박은 물론 전기차도 관련 산업군이 발달했거나 이미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인프라에서 절대 유리합니다. 부산이 배터리와 관련된 이송 보관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원래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원래 부산에 있었던 그런 쪽에 종사했던 어떤 기업들이 전기차 시대, 배터리 시대에 맞게 전환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는 유리할 수 있다. 신산업 발달에 따라 폐배터리 등 폐기물도 늘 수밖에 없는 만큼 산업 단지화로 기술과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부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재제조업 순환 단지는 환경오염 우려나 경제성, 주민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지만 탄소 중립 시대 그만큼 강점도 커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KNN 표준규입니다.